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성. 자, 사주에서 인성. 정인과 편인을 이야기합니다. 정인과 편인. 자, 인성이 있냐 없냐? 유무를 보자. 유무. 유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있는데, 인성이 있는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자, 인성은 사주에서 인성은 인복을 이야기합니다. 인복, 인복,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창업. 왜냐하면 이게 문서를 상징해 주니까 문서. 승진 합격도 이때 인성을 가지고 봅니다. 승진. 승진, 합격, 다 이런 부분에 관계된 걸 인성을 갖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합격, 승진을 보지만 보편적으로 인성의 부분을 인성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하나 사주를 이렇게 지금 사례로 봤습니다. 이 사주가 인성이 있냐 없냐를 보자. 또 가장 중요한 현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걸 여러분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주상 보니까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인성이 이렇게 천간에 있네요. 벽화가 있습니다. 편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이 있다. 편이 있는데 있다 여기 보겠죠. 인성이 있다. 인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이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힘이 있냐 없냐. 병화가 있는데 밑에 지지에서 병화가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가 사자나 오자나 미자나 술이나 호랑이인이나 이럴 때는 이 지장간에 화기가 있으니까 화가 있을 때는 얘가 힘을 내리겠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러면 그래도 힘이 그 어느 곳인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통근 뿌리를 갖고 있다. 밑에 자기 밑에 있을 때 가장 힘이 강하겠죠. 만약에 병 오다 그러면 이때 병화는 인성은 엄청난 힘이 살아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살아있는 병화다. 그런데 사자가 있냐 없다 이게 보겠죠. 오자가 있냐 없다 이게 보겠죠. 밑자는 있냐? 없다. 술도 없다. 인도 없다. 그러니까 이 병화는 완전히 공중에서 새됐다 이 말이에요. 새가 됐어요. 새. 완전히. 그래서 이 병화가 무토에게 인성이 있지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육친에서는 모친의 관계된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모친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모친은 힘이 약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힘이 약한데 여기서 병과 신이 병신 합을 했습니다. 합했으면 뭐냐? 어떻게 풀이하냐? 합을 했다 그러면 병과 신이 합을 했으면 지들이 딱 눈이 마주쳐서 합을 했어요. 그런데 병신합 수로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병화는 태양이고 신금은 이슬이겠죠. 아니 병신 이게 구름이겠죠. 태양과 구름이 함께 부딪히면서 하늘 외상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과 신이 합을 했는데 수로 가느냐 못 가느냐, 얘가 합을 해서 수로 가느냐 못 가고 그냥 병신 합해서 묶어놨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묶였느냐 아니면 병신 수로 갔느냐, 병신 합해서 수로 갔느냐. 근데 밑에는 토의 기운 자체가 있다고 얘기했죠. 토의 기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병신 합해서 수 기운으로 못 가고 이 병화가 묶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축이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수 기운 자체가, 그런데 이 병화는 이때는 무토에게서는 수 기운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잃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럼 뭐냐? 인성이 있는데 이 사주에서 있긴 있다. 그런데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힘이 없는데 이 사주가
질문이 들어왔겠죠. 창업을 하면 좋으니까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질문이 도는 겁니다. 참 질문이. 인복이 창업해서 인복이 있느냐, 창업하고 있느냐. 이걸 잡아 들어오는데 지금 정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유. 47세입니다. 47세. 자, 여자분입니다. 이 정유 대운에 들어와서 자, 묘시에 태어났는데 이 정유가 들어와서 사주에서 문서를 잡아도 좋느냐 이걸 이야기했죠. 문서를. 문서. 창업을 해도 괜찮냐 이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들이대자. 얘를 들이대자. 정유를 갖고 들이대보니까 들이대니까 이 병화가 정화가 들어와서 무토인 정화가 들어와서 인성 그러니까 창업하고자 하는 힘이 더 세력이 세졌는데 밑에를 보니까 이론 보니까 얘가 이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 얘를 도와주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은 인성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창업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는 창업은 하겠죠. 누구든지 창업을 많이 하니까 창업을 했는데 창업 이후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요하겠죠. 창업은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창업은 할 수 있다. 창업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려움에 많이 처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이제 사주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사주를 못 믿겠다. 과연 이걸 진짜 믿어야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라는 글자가 이 정유는 정의유를 갖고 들어오면서 얘는 일단은 천을균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기 들어오고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자 의견이 문서를 잡고자 하는 것은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병화가 지지에서 이 금이라는 글자가 왕성한 이 진유합이 됐고 사육축 금이 됐고 자유 귀문관살 두고 묘유 상충이 됐는데 지지고 복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지고 복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토라는 글자가 기토라는 글자는 지지고 복과도 상관이 없는데 형충파일을 쳐도 마음껏 해봐라. 왜? 나는 밭가리로 생각한다 해서 기토는 자꾸 충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밭가리가 돼서 새로운 농작물을 심는데 이 무토는 같은 토인데도 충과 형을 너무나 싫어해요. 무토는요. 형충을 싫어합니다. 지진난다는 거죠. 얘가 들어오면서 귀문관살도 매우 상충되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금이 열매인데 금이 열매고 이 사주에서 오행상 수가 돈인데 이 사주에서 금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이 부분을 금과 수의 기운 자체 금을 녹여서 열매를 단맛 진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화기운이 현재로서는 밑에 지지에서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급금을 시켜갖고 얘를 기가 막히게 만들지 과부족이야 역부족이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역부족. 역부족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힘들다 역부족이다 이걸 얘기죠. 돈에 관계된 수에 관계된 것이 돈을 먹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화기가 꺼졌다 이 말이에요. 수극화를 했으니까 이 수기운에 관한 기운에 의해서 자축 수의 기운 자체 수의 기운이 많으니까 얘가 문서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바로 뭐라냐? 창업해놓고 아이고 안 되니까 이거 폐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폐업 소리다 이 말이에요. 폐업. 창업하면은 힘들다. 폐업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줄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을사년 돌아서 을사 병호 정미 25년도 을사 병호 정미 이때 창업 만나면 그래도 잠깐 기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운은 바뀌기 때문에 운에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창업에 대해서는 권유가 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인성 갖고 이야기합니다. 인성. 여기서 지금 이 사주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주에서 인성이 있냐 없냐를 보자.
인성이 있는데 그러면 힘이 있냐 없냐를 보자. 힘이 있으면 문서를 잡아라 이걸 얘기죠. 잡고 창업을 해도 힘이 있으니까 천둥번개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간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창업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지속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속성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돈을 벌려고 문서 잡고 돈 벌려고 하다가 머리에 쥐난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자유 귀문관살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귀문관살 배우자와의 관계나 본인 스스로가 이때 가장 골머리를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태어난 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에서 과연 발동 걸어서 잘 치고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주는 창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은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창업하지 말고 소속으로 가자. 급여를 좀 받고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성. 작업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복이 있느냐 아니면 승진과 합격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들이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똑같은 사주인데 제가 승진이 될까요? 그러겠죠. 올해 개묘년 듭니까? 할 때 개묘년에 승진 됩니까? 하면 저는 뭐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리라 하겠죠. 그럼 부적 쓰면 됩니까? 부적 만개를 써봐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만개 이상 10만개 쓰면 됩니까? 10만개는 된다고 하죠. 한 1조 정도 돈을 써가지고 부적을 쓰면 이런 사주 됩니다. 1조. 그러나 적당한 돈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죠. 근데 그 1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꿈 깨라 이야기죠. 꿈 깨라. 부적 써도 안 된다. 이거. 저는 부적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어쨌든 이 사주는 그것은 아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 이야기인데 제가 좀 초를 쳤습니다. 안 된다. 작업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성. 과연 문서를 잡고 가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